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동양사회의 인재를 대접하는 훌륭한 풍토가 예로부터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런 인재를 우대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현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의로 현자를 대하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하자나 아래하자입니다. 몸을 낮추어서 선비를 대접한다라는 예현하사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그 인재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재들이란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들은 이 자존심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풍요로운 대접을 해주느냐 보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늘 인재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강태공이 그랬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다 자존심으로 누가 불러도 가지 않지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면은 설사 불길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인재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리더들은, 큰 리더들은 인재들을 얼마나 제대로 대접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고 또 실천으로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기초를 놓은, 즉 주춧돌을 놓은 주문왕이라는 사람은 일중불가시기 대사라는 유명한 고사를 남깁니다. 일중불가시기 대사라는 이 말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밥 먹을 틈도 없이 선비를 대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인재들을 만나느라고 점심때가 다 될 때까지 밥도 못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인재들을 가까이하고 또 인재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또 아주 열렬히 대접했는가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런 주문왕의 인재 대접 방식은요, 그 아들인 주무왕까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작은 아들인 주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고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면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아주 천고의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나라를 봉지로 받아가지고 봉지로 떠나기에 앞서 아들 백금에게 바로 주공이 이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귀한 신분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을 낮추고 인재들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공은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한 경험이 바로 이게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겁니다. 일반삼토란 밥 한 끼 먹다가 세 번을 토했다는 뜻이고 일목삼착이란 머리 한번 갚다가 목욕 한번 하다가 머리카락을 세 번 움켜쥐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해드리자면 밥을 한번 먹고 있는데 밥 한 끼 먹고 있는데 사람이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먹던 밥을 세 번이나 뱉어내고 나와서 손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목욕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또 손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빨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움켜쥐고 나와서
급하게 말리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삼토, 일목삼창. 자기 자신을 찾아온 손님과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대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주무왕의 아주 유명한, 주공의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과거 그 동양의 유명한 인물들은 특히 큰 리더일수록 고귀한 신분일수록 하찮은 신분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게 필요하다면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나에게 감동을 준다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낮추어가지고 그 사람을 접대하고 귀하게 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태도가 더욱더 더 천박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역사라는 것이 진보한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퇴보하는 부분도 꽤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무조건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퇴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밟아왔던,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사를 한번 반성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대했던 인간에 대한 태도, 또그 선비를 비롯해가지고 지식인들 또는 인재들을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뭐 나쁜 것만 아니면 다 좋습니다. 인재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물질적인 부로 인간을 재고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고 하는 오늘날 풍조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주무왕이 만들어놨던 일중불가식의 대사라는 이런 고사는요, 그 아들 주공의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천고의 명언으로 탄생을 했고요. 또 중국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일반삼토가 아니고 일반십토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인재들을 우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일반십토라는 게 뭡니까? 밥한끼 먹는데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10번을 토하고 나왔다라는 그 고사성어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설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고 또 인간을 얼마나 제대로 대접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서로서로 상대를 존엄하게 대할 때 제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존엄하다라고 큰소리 친다고 해서 존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엄한 존재로 대해줄 때만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도 같이 따라서 인정받는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나 그 다음에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 대접 또는 사람을 쓰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연말에 가서 연봉 협상으로 전부 다 모든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연봉 제일주의 또 성과 제일주의 대단히 성급하게 서두르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일중불가식의 대사라는 주문항의 사람 대접하는 방식 그리고 주공의 일반삼토, 일목삼착이라는 고사와 명언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슴속에 꼭 새겨두어도 유익한 그리고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고사성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를 존엄하게 대해야만이, 상대를 존엄하게 배려해야만이 나 자신의 존엄성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